안녕하세요. 2019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7번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잘 풀어보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Testing strategies relating to direct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 still have their value.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첫 줄에 있는 have군요. 그러면 have란 동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지면 우리는 초록색의 동사를 발견하면서 주어가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knowledge도 assessment도 아닌 strategy 첫 줄에 있는 저 단어가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testing이란 단어가 맨 앞에 나왔을 경우 testing이 동명사로 해석이 될 경우는 시험해보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시험해보기라는 단어로 쓰여졌느냐 혹은 테스팅이 뒤에 있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꾸며줄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는 시험하는으로 해석되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have가 첫 줄에 있는 문장의 동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가 앞에 있는 strategy가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strategies, 즉 전략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testing strategy, 그래서 시험하는 전략들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죠. 시험을 하는, 전략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걸어보고 야 너 이거 알고 있니? 테스팅하는 전략, 이게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앞과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형용사의 위치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어일 경우엔 뒤에서 꾸며주고 한 단어니까 앞에 꾸며주는 거죠. 테스팅하는 전략들이에요. 테스팅하고 시험을 거는 전략들인데 내용의 지식에 관한 직접적 평가랑 관련되는 전략들인데 테스팅을 거는 전략들인 것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너 맞아 틀려? 시험 문제에서 일치 불일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메리는 몇 개의 사과를 샀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해리는 그때 당시 헤르미온이랑 사귀었니? 아니면 초챙이랑 사귀었니?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글을 읽고 나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have the value inquiry driven class. Driven은 몸으로 이끌어지는 거니까 운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inquiry, 질문으로 이끌어지는 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50분 더 야 조용해 그러면서 수업 쫙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어떤 게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inquiry driven classroom에서는 여전히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뒤로 나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Let's print in for a moment. 그러면 우리 한번 뭐뭐 하는 척 해보자. For a moment 대절이라고 한번 신경 써보고 한번 그런 척을 해보자. 중간에 보라색 부사고요.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이 바로 pretend의 동사의 목적어인 거죠. We wanted to ignore content. 우리 내용물을 그냥 무시하고 싶어하고 only assess students' skill with investigation. 조사하는 능력, 학생들 조사하는 능력만을 평가하고 싶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수학문제 풀면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풀이는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 있죠. 그쵸? 그러면 이 학생은 문제를 못 푼 겁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능력인데 investigation, 조사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과정까지 나오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하고 앞에 있는 ignore content, 내용물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보다는 내용에 접근하는 학생의 자세를 한번 평가해보자. 이해하셨죠? 다음 줄입니다. The problem is, 문제는 the skills and content are interconnected. 문제는 뭐냐면 내용과 skill, 기술이라는 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학생이 fails at pattern analysis,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it could be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 analysis properly. 적절하게 패턴을 분석하지 못해서 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게 됐을 확률도 높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금 앞에 있는 스킬하고 내용물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용을 다 알면 그래도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솔직히 뭐 과정을 잘 했지만 마지막에 틀렸어. 그러면 실제로는 수학 같은 뭐 계산 실수 같은 걸 빼고 나면요, 그 과정을 다음에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에서는 패턴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갑니다. 하지만 it could also be that 대절일 수도 있다. 대절일 수도 있는 건 동사로 될 수 있는 것인데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they tried to build a bit tense with. 혹은 그들이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물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 이해가 안 되니까 패턴을 못 탔다는 거지.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패턴을 적절하게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물을 잘 몰랐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will understand the process of inquiry well. 질문의 과정 자체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be capable of skillfully applying social studies disciplinary strategies. 이 밑줄 친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요. 볼까요? 사회 연구 학문의 전략을 잘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사회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말이 길면 정답이다. 뭐 이런 거 있죠. 혹은 뭐 모든 것은 틀렸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혹은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의 특성, 속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잘 스킬이 좋아서 머리를 잘 써갖고 경험이 많으니까 잘 맞출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정답이 다 444면 여긴 4번이 아닐 확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 있죠. 하지만 fail to do so.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내용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 때문에 we need a measure 어떤 우리는 측정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Students' content understanding 요 글에서 핵심이 나온 거죠. 이거는 내용물만을 물어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그 내용물을 잘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장 큰 논쟁이 있잖아요. 내신이 좋은 거냐 수능이 좋은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내신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외우는 게 많죠. 근데 수능은 그 내용을 외운 것들을 막 합쳐갖고 전혀 모르는 문제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글은 어쩌면 내신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당분간의 내용물을 외우고 제대로 공부하는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수능장 가서 제대로 풀었는데 얘가 사실은 실제로 스킬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용물은 잘 이해도 못해. 뭐 윤리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데 뭐 내용인지 잘 몰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문제는 맞춰. 왜? 뭐 1타 강사가 알려주니까. 혹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는 거야.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노란색 문장이 주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서 문장 삽입의 논리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란색 문장을 빈칸으로 넣거나 주제나 제목으로 봤을 때 이 글의 핵심은 학생들의 내용물에 대한 이해, 일치불일치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So this right,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We need to make sure our assessment is getting as accurate measure of whether our student understanding.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문장이 이렇게 잘라지고요. 잘라진 문장에서의 동사는 getting us accurate measure 나왔으니까 얘를 조금 분석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칠판 올라갑니다. make sure 다음에 확실하게 문장을 끊어줬어요. 왜냐면 동사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get이라는 동사는 얻다지만 여기서는 us라는 io와 accurate measure 이라고 하는 정확한 측정이라는 DO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측정을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get 목적어 DO가 돼서 IO에게 DO를 갖다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가 되고요. 어떤 정확한 측정을 얻게 해줘야 된다 혹은 얻어줘야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측정이라고 하는 건 얻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에 주어 나왔고 is getting을 동사만 이렇게 볼게요. getting은 얻기, 얻어오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저기까지 끝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냥 동사는 초록색 하나 is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인데 뭐에 대한 측정이냐면 여기 또 명사절이 나왔어. 그래서 whether our student 우리의 학생들이 과연 그 content they use in an inquiry 그들이 질문에서 써먹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측정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단어에 나와 있는 그 assessment 측정이란 단어는 여기는 평가란 단어로 해석이 되고 우리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을 내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바로 단어 이 assessment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제 assess란 단어를 보면은 evaluate란 동사하고 똑같이 쓰는데요. evaluate 같은 경우는 아래 value라고 하는 이 가치라는 단어에서 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단어는 저 어떻게 느낌이 드냐면 S가 4개가 있기 때문에 S등급, S2등급, SS, SS, SS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나씩 평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assessment 그렇게 되면 동사로 측정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요 단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이렇게 돼 있는 access란 단어죠. 요건 C가 두 개고 요건 S가 두 개인데 이건 동사로 접근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아이디로 컴퓨터의 네이버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access. 그러면 그 단어에서 access denied. 그러면 접근이 거부됐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비번을 잘못 썼으니까 실패하셨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하게 되는 그런 주도형 교실에서는 아무래도 내용은 좀 틀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용을 제대로 외웠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사고를 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37번 시험에 나오는 바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암기하고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